오늘 만나볼 첫 번째 코너 청바지 주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100세 시대 관절 건강을 위한 지침서 이수찬의 청바지 순서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에 익숙하실 텐데요. 이 자세가 무릎에 얼마나 안 좋은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쪼그리고 앉거나 또 양반 다리가 우리 무릎에 되게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할 때는 또 편하니까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주부님들은 또 집안일 할 때 이런 자세 되게 많이 취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수찬의 청바지 코너를 보고 나시나면요, 30년간 자식 생활 때문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면 이 자세를 꼭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관절은 튼튼하게, 너네는 팔팔하게, 100세 시대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침서,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관절 청춘을 책임질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입니다. 선생님 많이 더우시죠? 우와,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제가 부채질 해드릴게요. 저 아직 예. 관절이 건강해갖고 이렇게 잘 돼요. 선생님 근데 이 무릎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는 좌식 생활 특히 조심해야 된다, 쪼그려 앉기 이런 거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서양 사람과 달라서 아시아, 특히 네. 중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데 쪼그려 앉는 게 무릎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네. 궁금하시죠? 많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오늘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빨리 배우러 가보실까요? 갑시다. 출발! 네, 오늘도 우리 주인공 어머니 모셨습니다. 어머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온 김복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하루 종일 어머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머니의 일상을 좀 지켜봤거든요. 같이 영상 보시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함께 보시죠. 강릉이에요. 너무 예뻐, 강릉은. 좀 시원하던가요?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강릉이드래요. 어머님이 이곳 한과 공장까지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어머니 만나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한과 공장이요? 어머니! 어머니! 네.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어서오세요. 아, 여기가 한과 공장이구나. 네네.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야.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한과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30년. 30년째요? 오래되셨네요. 우와, 30년째. 야, 그러면 한과의 장인이시네, 진짜.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30년째 이렇게 서가지고 계속 일하셔야 돼요? 한 거예요? 20년은 앉아셨어요. 아이고. 되게 불편해 보이는 자세로 일하셨네요.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해야 돼요? 8시부터 출근해서 6시까지. 6시까지? 아니, 진짜 이거 쉬는 시간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낮 시간만 쉬시고. 밥 먹을 때만 쉬시고. 그래도 하루를 꼬박 다 써야 되네요. 근데 어머니, 제가 이렇게 잠깐 서 있는데도 나도 이렇게 무릎이 아픈데 어머님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아프죠? 아니 왜 이렇게 참고 하는 거야? 아버님, 예. 우리 어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대요? 한 12여 년 가까이 돼요. 12여 년이요? 예. 그럼 어머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통증이 심해지신 거예요? 무릎 통증? 통증이 심해지기는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야, 그러면 너무 오래 아버님 말로는 아프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넘으셨다는데 특히 아픈 건 5년이에요? 야, 어떻게 5년 동안 참을 수가 있어요? 아니, 작업하다 주물러졌다가 뭐 네. 만져줬다가 이러는 아이고, 고생했어. 그렇게 안 하면 작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님도 힘드시겠다. 아유, 한관 이쁘네요. 어머니 너무 무거워 보인다. 너무 무거워 보여. 무거워. 아니 다리도 지금 잘 안 펴지시는 분인데.
뭐 아픈데 참고 하시는 거야 정말. 엄청 무거워 보여. 잠깐만요. 다리까지 아픈 거. 야, 여기 좀 앉아서 하세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어머니 한번 피시거나 구부리면 이게 다시 이게 접거나 피기가 힘들죠? 네. 이럴 때 여기가 막 아파. 코코코 쓰셔요? 느껴지시나 봐요. 많이 쓰면 뒤도 아프고. 아 맞아 예. 여기 예. 여기 예. 뒤쪽. 예.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도로 세 군데 아. 막 근질근질하면서. 근질근질하면서 예. 욱신욱신하고. 예. 예. 이쪽이 폈어요. 네, 다리가 휘었네요. 오, 다리가 변형됐네요. 다리가 한쪽은 휘어지고 한쪽은 지금 똑바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저렇게 휘어진 상태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으면 반대쪽도 체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반대쪽도 이제 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한쪽을 하는 경우 한 40%가 반대쪽이 오기 때문에 어느 시기를 놓쳐버리면 반대쪽도 수술을 할 정도.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저 정도 휘어졌으면 상당히 지금 오른쪽은 통증이 심할 걸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머니 이 한과를 계속 30년째 만들고 계시니까 아우, 한과는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럴 수 있는데 어머님 어때요? 제가 뭐 이렇게 만들고 먹어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농사 지어보고 이거 네. 하면 농사 짓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농사도 지으셨었어요? 예, 농사도 짓죠. 고추도 많이 심고. 다리도 불편하신데 농사일도 하시는군요. 허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쵸. 어머니 이제 우리 다 끝난 거죠? 네. 야! 어머니 우리 속 얘기 좀 나눠봐요. 지금 통증이 1부터 10까지 있다고 치면 지금 몇 정도 되세요? 지금은 뭐 10까지 있다 이러면 한 뭐 이 정도 오늘은 변죠. 일을 적게 하고 그랬으니까 오늘 날씨도 네, 쨍이 네, 생각보다 네, 한 4 정도? 4 정도? 네. 어머님이 참으시니까 산 거야. 나 같은 애들은 막 몇, 얼마나 돼요? 저 10.5요 막 이럴 것 같거든요 저는. 참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목소리를 내세요 어머니. 잠깐 우리가 출산의 고통 오. 얼마일 것 같아요? 출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은 10점 만점 중에서 한 10점이 나쁜 겁니다. 10점이 굉장히 네. 아픈 거예요. 그래도 한 막 하늘이 노래야 애가 나온다 그러던데 그러면 한 9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8점 몇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 진영 씨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 정도는 관절염 4기로 지금 보여져요. 네네. 다리가 확 휘어졌고 그러면 관절염 4기에서 고통은 어느 정도냐? 출산의 고통보다 더 높다. 그래서 지금 표현을 4라고 하셨지만 4가 아닐 겁니다. 지금 표현을 잘 못하셔서 측정을 하자면 9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출산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게 관절염 말기의 통증입니다. 맞아,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게 들은 것 같아요. 예. 어머니 근데 이렇게 무릎 아프신 게 보면은 한과에 30년 하셨으니까 농사일도 예. 그것 때문인 영향이 좀 많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이 떡 만드는 것도 예. 쪼그리고 앉아서 만들었잖아요. 아, 예. 무조건 다 쪼그리고 앉아서 예.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바닥을 깨끗이 닦고는 예. 이 작업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닦고 바닥에다가 쌀을 한 가마니를 또 아주 얇게 해가지고 네. 요만하게 만들어서 떡을 쫙 열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다 저녁으로 2시간씩 드시고. 아, 예. 그렇구나. 예. 열고 드시고. 어머님이 그 일을 30년을 하신 거예요? 예. 아, 저는 이렇게 서가지고 조청 묻히고 막 이렇게 아니, 하실 때 예. 그냥 그게 메인인 줄 알았는데 이건 일도 아닌 거네요. 아니, 이건 일도 아니에요. 아, 뭐 어떻게 참으셨대? 그냥 진통제 먹고 막 이러시면서 버티셨나?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는 네. 아플 때만 먹으라고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작년부터는. 아플 때만 먹기엔 너무 계속 안 먹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도 되도록이면 약을 안 먹으려고 영양제 쪽으로 많이 네, 기울였죠. 이제 기능식품 쪽으로? 네, 네. 아, 그러셨구나. 그건 네. 너무 궁금해. 이제 어머님이 이 약, 저 약 좋다는 약을 죄다 먹어봤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어머님은 또 그 약을 먹으면서 버텼다고 하시니까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원장님? 괜찮은 걸까요? 자, 이 대답부터 제가 먼저 좀 드릴게요. 저한테 오는 환자분은 상당히 좀 심해서 오는 환자분인데 친척 또는 좀 남편 또는 본인이 직접 사가지고 딸이 사줘서 하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관절 통증을 잡아준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상당히 많이 드시고 오십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냐? 효과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골다공증에 있어서 칼슘이 좋으니까 우유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 우유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냐?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야 칼슘에 도움이 됩니다. 집에 그래. 젖소 들여놔야겠어요. 예, 그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약의 효과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데 부작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부작용은 없지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드시기는 하나 의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 약을 드시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전혀 효과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 왜 건강보조식품 먹고 무릎 아프다는 소리를 덜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심리적으로 뭔가 하고 있으니까 좀 덜하다는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맞네요. 그럼 어머니 이제 뭐 버틸 만큼 버텼으니까 우리 치료 받으러 가볼까요? 네. 예. 네. 가봐요 어머니. 네. 원장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김복선 어머님의 무릎 상태를 확인해 보셨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정형외과 의사 특히 무릎을 전공하는 사람은 환자분이 외래에 진료보러 올 때 걸음걸이에서 벌써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걸음걸이에서 벌써 오른쪽은 사기라고 판단이 되고 왼쪽은 지금 아마 조금 통증이 있을 것 같은데 뭐 1기, 2기 정도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머님께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한 게 이 무릎을 망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럼 원장님 무릎 관절은 왜 이렇게 자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서양 사람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서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경향인데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한 동양권에 있는 사람은 좌식 생활이 굉장히 무릎 관절염을 나쁘게 만드는데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 보면 내려갈 때가 더 힘들어요. 내려갈 때 무릎이 서 있을 때 압력보다 6배, 4배에서 6배.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3배 정도. 그런데 쪼그려 앉을 때는 거의 9배 정도의 체중의 서 있을 때 체중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여성은 관절염에 취약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원장님 그러면 우리 김복선 어머님의 경우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벌써 제가 소위 이렇게 감은 잡았지만 그래도 검사를 해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복선 어머님 일단 검사부터 받으러 가보시죠. 10년간 통증을 참아온 김복선 어머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 김복선 어머니 현재 이 무릎 상태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 검사를 다 했고 제가 봤고요. 어머니 제가 무릎 한번 봐도 될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육안적으로 봐서 지금 다리가 휘어진 게 보이죠? 많이 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무릎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맞아요. 아이고, 벌써 아픈 게 제가 느껴집니다. 보자마자요? 예, 제가 이 눌려볼게요. 아프시죠? 지금 다리가 상당히 많이 휘어졌고 그리고 굽혀볼까요? 어느 정도까지 굽혀진 거예요? 예, 제가 눌려볼게요. 제일 많이 아프신 부위가 이 부위죠.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아프실 것 같아요. 여기가. 예, 지금 엑스레이를 보면 지금 이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을 비교하면 오른쪽 무릎은 뼈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뼈가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예. 근데 왼쪽은 뼈 사이 간격이 웬만큼 유지가 돼 있죠. 네네. 이 안쪽 바깥쪽 다. 근데 이쪽은 안쪽도 좁아졌을 뿐만 아니고 바깥쪽도 좁아졌어요. 뼈가 납작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은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고 뼈끼리 부딪혔다 떨어졌다 부딪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 얼마나 아플까? 어머님이 걸으실 때 약간 오른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휘면서 힘이 빠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관절염의 증상인가요? 네, 관절염의 다양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뼈 사이에 있는 바늘상 연골판이라는 그게 없어지면 힘을 못 받죠.
휘청하면서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 같은 경우에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왼쪽이 아프면 수술을 안 하고 하는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은 수술적 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이 오른쪽을 인공연골이 들어가는 인공관절 수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관리를 잘하면 좀 통증이랑 이런 외형도 그렇고 많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대개 환자분한테 인공관절 수술하고 뭐 해외여행을 언제 가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6개월 정도 지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에서 국내 여행은 한 4, 5개월 정도 되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머님 이제 치료 잘 받으시고 무릎 살살 아끼면서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일도 좀 줄이시고 하셔야 돼요? 어머니 지금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하셔. 무섭죠? 진짜 좀 무섭고 떨려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진짜 참 어려운 수술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잘 부탁해요. 수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드디어 김복선 어머님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변형이 심했던 오른쪽 다리. 수술 후 오다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3일이 지났어요. 네, 3일째죠? 네. 근데 아픈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예, 네, 수술하고 한 3개월까지는 통증이 좀 남아 있는데 수술하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좀 힘들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수술했으니까 여기가 화끈화끈한 게 좀 있을 거예요. 맞죠? 그죠? 화끈화끈하고 뭔가 팽팽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수술하고 이제 뼈를 깎아내고 그러면 출혈이 있거든요. 출혈이 무릎 안에 아직 고여 있으니까 얼음진 일 많이 하셔야 돼. 자, 발목을 뒤로 제껴, 심장 쪽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꽉 줘보세요. 힘 들어가는 거 하나. 이제 여기다 힘을 줘보세요. 여기는 힘을 느끼시죠? 네. 이 수술 안 한 다리는 여기도 똑같이 힘을 이 중심부에서 힘을 꽉 주보세요. 발목 들어가죠. 하나, 둘, 셋. 힘들어갑니까? 네. 이게 접목된 힘까지 다 내라 그러는데 바늘이 들어가도 안 들어갈 정도로 힘을 꽉 주고 다섯. 이 다리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을 보호하고 허벅지 근육도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아홉, 열. 허벅지에 그냥 누워서 힘주는 연습만 하십시오. 10번. 예. 그럼 살짝 앉아보십시오. 예. 내일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지만, 충분히 무장구 치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천천히 조금만 더. 예, 이쪽 다리를 이쪽 다리에서 지그시 눌리는 거예요. 이건 발가락 힘 싹 빼. 그렇죠, 그렇죠. 오, 잘하신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우와. 잘하신다. 이야, 꾸준히 재활 운동을 좋다. 해야겠군요. 발뒤꿈치가 침대 위로 쫙 넘어가면 끝! 됐습니다. 오. 지금 이 정도만 하면 됐습니다. 자, 힘주는 연습, 무릎 굽히는 연습. 지금 앞으로 연습하셔가지고 무릎도 잘 구부려지고 힘을 딱 붙으면 그럴 때도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 파이팅!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술 7주 후 다시 김복선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머님 벌써 일 시작하신 건가요? 그러게요. 오, 일하고 계시네요. 이거 다리 좀 올려봐. 아, 마사지 시간. 시원해? 신선이 약간이다. 어머니 아직 무릎 덜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오! 우와! 우와! 오! 우와!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던 김복선 어머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는데요. 수술 후 김복선 어머님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맞닿았던 무릎뼈가 이렇게 교정됐습니다. 걸음걸이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우,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그러니까요. 걸음걸이가 편안해 보여요. 표정도 밝고요. 수술하신 거 보니까 어떠세요?
아유 좋죠. 다리가 이 구부러졌던 게 쭉 펴지니 키도 더 커져 보이고 엄청 좋죠. 어머니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연결해서 드릴게요. 아 설마 그분이신가요? 아버님 옆에 계시네요. 아버님. 네, 우리 어머니 옆에서 지켜보니까 많이 힘드시죠? 하루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수술 잘해주셔서 아주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네, 수영장도 가서 한 시간씩 걷기 하고요. 제가 가라고 일부러 그랬어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네. 수영장에서 걸으면 네. 바깥에서 걷는 거에 운동량이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걷는 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거기서 걸을 때는 막 날 것도 같은데요. 나오면은 다리가 뻑뻑한 게 잘 안 구부러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네. 나중에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예요. 네. 예, 우리 네. 아버님하고 저하고 어머니 위해서 응원합시다. 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예, 파이팅!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앞으로는 아주 즐겁게 이런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 것 같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어. 걸어오는 응. 당신하고 같이. 아, 당신하고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김복선 어머님, 30년간 쪼그리고 앉아서 한과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치료받고 편안하게 걸으시는 모습 보니까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네, 저는 관절염 말기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치료 시기 절대 늦추지 마시고 또 평소 올바른 생활 자세로 예방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수찬의 청바지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등 관절 건강의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아래 나가는 곳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